오늘 어떤 간증 4.3.3.1 주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타이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브앤테이크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운전을 조심스럽게 속도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양보하면서 하지만 제가 운전을 할 때 젊은 시절에는 매우 거침없이 와일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선이 줄어들고 병목 현상인 지점에서 어떤 소형 자동차를 몰고 있는 여성이 다른 차들이 지그재그로 두 선이 하나로 끼워주는 그런 구역에서 끼어들지 못하고 밀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3, 40년 전에는 이렇게 썬팅이 안 된 차이기 때문에 내부에 여성이 들어있는지 초보 운전자인지 다 보이죠. 그런데 나는 이제 그때 당시 큰 집차를 몰고 있어서 그 여성이 계속 여러 차를 밀리면서 자기는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 중앙선 중앙을 갖다 걸치고 내 차로 티코 여성 운전자에게 다른 차들을 막아주면서 들어가라고 손짓하자 티코 운전자는 끼어들면서 고맙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트럭들 사이에서 내 차가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고맙게도 어떤 대형 트럭이 내가 티코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내 차가 들어가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은 내가 베푼 것을 그대로 대갚아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무리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차가 무리하게 내 차에 끼어들었지만 내가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차 앞으로 또 다른 차가 방금 그 차가 내 차에 끼어들던 것처럼 푹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러자 이 내가 양보해서 들어왔던 차는 내가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가 안 나고 그냥 갔지만 나는 클락션을 누르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대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갔는데 잠시 후에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잠시 후에 그 차가 내가 당한 것처럼 바로 그 앞차가 내가 방금 당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차는 아주 클락션을 누르고 앞차에다 욕을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난리 치는 거예요. 클락션을 빵빵 누르면서. 그 차는 다른 차가 끼어들자 클락션을 그 분을 못 참고 붕괴하면서 한마디로 자신이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자기에게 끼어든 것만 붕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그 티코가 차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 어려움 당할 때내 차로 뒤차에 오는 걸 막아주면서 그 차를 끼워 넣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가 내가 또큰 대형 트럭들 사이에서 끼어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또 나를 도울 자를 또 내가 그런 헤아림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아, 인간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구나. 그래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고 너가 한 행위대로 그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참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악을 행하고 자기가 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남이 자기에게 해롭게 한 것만 생각하고 분해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인은 남의 것은 눈 속에 있는 틀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아, 정치판을 보면은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아, 그런 뜻이래요. 내로남불이.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입니다. 여야가 싸우면서 자기들이 한 것은 로맨스고 타당이 한 것은 불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 들어있는 티는 조그만 티죠. 남의 것은 조그만 티에도 그 티를 빼라 하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라는 거 뭐예요? 대들보.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둠 속을 걸어갈 때는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돼요.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절벽에 떨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생선이 썩어버리고 음식이 싱거워서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과 비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확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악의 가담한 자의 특징은 자기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기에 능하며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해요. 남한테는 말도 못한 악을 행하고 저 개인적인 저 간증으로 말하자면은 Y 기업은 정말 악마 중에 악마였어요. 그 내 자동차에다가 어느 만큼 장난을 쳤느냐면요. 뭐 내 차에다 도청기 달고 뭐 저기 그 내비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내 핸드폰을 망치고 장난치고 또 거기에다가 저기 밤에 서해안 고속도로 이 늙은 나이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눈도 어두운데 운전하고 가면 라이트를 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우리 집 밑에다가 대놓고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라이트가 꺼지면 캄캄한 밤에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다음 휴게소까지는 껌껌한 데서 그 뒤로 달려야 되죠. 그러면 뒤에가 차가 한 대가 내 사고 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뒤에 따라와요. 아, 라이트가 없으니까 차를 한 40에서 60 정도 놓고 가는데 그 차를 제끼지 않고 갈 차는 아무도 없어요. Y기업이 하수인들이 내 뒤 따라오면서 저 차가 언제 사고를 내나 하고 뒤 따라오는 거죠. 그 40에서 60 놓고 60 정도 40, 60 놓고 고속도로 그 어두운 캄캄한 밤에 저속 차량으로 달리는데 뒤에서 따라와요. 하나님 저 차가 지금 뒤 따라오고 있다. 네가 지금 2시간째 따라오고 있다. 휴게소에 가서 라이트를 다시 켜라. 오토를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급발진을 시켜요. 급발진을 시키고 이런 악한 짓을 하고 내 차가 어디만큼 도착했으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걸 추적하고 장난을 치고 도청하고 이 저 추적 장치 내비게이션 뭐 급발진을 시켜서 윙윙 차가 그냥 갑자기 그런 생명을 이독 위험할 때가 엄청 많죠.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데만 도착하면 언제나 그곳에서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사고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참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날 내 자동차에다가 전부 갖다가 뭐 도청 장치에다 뭐 무엇을 다 해놓고 나서 내가 운전하는 중에 이런 장난을 치면서 어느 날 내가 저기 완도 귀촌한 뒤에 완도 그 병원에서 이렇게 코로나 그 예방 주사를 맞으러 우리 식구가 다 같이 갔는데 가서 주차를 딱 하는데 주차를 하다가 그 주차 뒤에가 이렇게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그 막이 없는 주차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다가 딱 뒤가 약간 단 느낌이 들어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한 7, 8년 쓴 오래된 한 10년 가까이 쓴 차체가 작고 소형차가 하나가 전면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앞에 범퍼에는 빨간 선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돼 있는 적은 승용차인데 앞으로 전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 차이가 저기 뭐 상했나 어쨌나 하고 봤더니 아주 멀쩡하더라고요. 살짝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70, 80 노인들만 코로나를 먼저 맞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 딸은 이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와 우리 남편이 이제 가서 코로나 이제 예방 주사를 맞고 그렇게 와서는 아까 살짝 된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갔는데 아까는 전면 주차했던 그 소형 승용차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소형 차는 이미 그냥 떠나버리고 없고 그 대신 후면 주차하고 있는 그 약간 등치가 큰 그런 저기 차였어요. 그 SUV 차가 이게 뒤로 후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Y 기업이 함정 파서 장난치고 완도 경찰과 같이 이제 장난치는데 그 저 내 차가 그 차를 박는 장면이라면서 그 완도 경찰에서 나한테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뺑소니 차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보여주니까 그 빨간 선을 테두리는 앞면에 테두리를 단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주사 맞고 와서 봤을 때 후면 주차한 내 차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차를 박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박았다는 차를 차주하고 나하고 만나게 해달라. 그럴 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니까 그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는 뭐 이런 거 하면은 1,000만 원 주면 그냥 나올 수 뭐 나온다고 계속 그 말을 두 번을 언급하는 거예요. 뭐 경찰서 만약에 자기가 구속 당하게 되면 1,000만 원만 주면 나온다. 그런 소리를 난데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상황이라면서 필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필름이가 우리 부부가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가가지고 그 차가 무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딱 확인하고 주사 맞으러 가고 우리 딸은 거기서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내 차가 뒤로 후진하고 나서 그 경찰이 이거 보세요. 이게 차가 꿀렁하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이 등치가 큰 차니까 브레이크 잡으면 꿀렁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차가 계속 수돕을 했는데 내 차 안에서 나와 내 남편이 수돕하자마자 내 남편이 성매가 급해서 내가 아직 운전석에서 나오기 전에 내 남편이 먼저 그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나오고 그다음 나는 나와서 그 차가 무사한지 와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수돕을 하고 나서 한참을 지나도 그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돌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이렇게 주차를 했으면 바로 내가 나와서 뒷차를 확인했을 텐데 그 필름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살짝 접촉했던 그 차가 아니다. 그때 기억해봐라. 앞에 정면 주차하고 빨간 라인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차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출발하기 전에 또 한번 혹시 이거 하자가 있으면 내가 전화로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기 그때 당시는 그 빨간 선차가 아니고 다른 전혀 다른 차가 등치 큰 차가 후진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네요. 내가 그 앞에 그러면서 자기 차가 그 파손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새로 막 뽑은 차인데 파손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 사진을. 근데 그 거기에 있는 사람이 속에는 멀쩡하지만 안에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 차가 박는 그 장면을 비춰주는데 그 차는 조작된 것이었어요. 그 저기 수돗과 동시에 문을 바로 열고 나와서 그 차를 확인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는 내가
맨 처음에 확인했던 그 차가 아니에요. 빨간 한 8년 정도 된 좀 약간 낡은 차였지. 이렇게 세탁지를 파란 그 스폰지를 붙이는 문짝에 파란 스폰지가 붙어있는 새 차가 아니었는데 이 차는 갓 뽑은 것을 Y 기업이 이 완도경차라고 짜고 내 내부에서 내 차를 나무 차를 도청하고 뭐 급발진을 시키고 별짓을 타고 내비게이션을 장난하고 이런 자기 죄는 고사하고 내 차가 살짝 나무 차를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주차하는 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차했던 그 나하고 관계없는 차를 갖다 대서 이 완도경찰하고 이 Y 기업이 장난친 거죠. 지 죄는 남이 차 안에 도청장치를 해놓고 독국물을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붙이고 도청을 하고 급발진을 시키고 밤에 운전하면 라이트를 꺼버리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내가 어떤 주차하면서 어떤 차를 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 뒤에 그날 전체 그 병원에 들어온 내 차를 다 해서 마지막 앞차는 이미 가버리고 뒤에 나 관계없는 차를 가지고 완도경찰하고 이 Y 기업이 함정을 판 거죠. 그러니까 지 죄는 100개고 나는 0.1이고 그 차가 아무렇지도 않고 살짝 닿으니까 살짝 닿는 느낌이 나니까 앞으로 땡겨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흠집도 안 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걸 확인하고 가서 또다시 혹시 뭐 문제가 있나 하고 다시 봤을 때는 그때는 멀쩡하네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너 지금 맨 처음에 처음에 그 갈 때는 빨간 선이 그어졌는 오래된 차였지 않느냐. 그리고 전면 주차해서 네가 그 차에 아무도 타지 않았던 걸 확인했는데 뒤는 확인하고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 차가 그 차로 이제 오인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이런 쇼를 하는 거예요. 지 죄는 이게 급발진을 시키고 도청을 하고 나무 도청을 하고 라이트를 꺼버리고 내비게이션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독을 핸드폰 저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함정을 파고 이런 짓을 한 Y 기업이라는 인간이 내 차를 도청하면서 어떤 차하고 좀 접촉하는 주차하면서 약간 접촉하는 부분 소리를 듣고 그런 황당한 쇼를 완도경찰하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래서 성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둠 속을 걸어갈 때는 빛과 소금이 필요하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확대하고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악에 가담한자의 특징은 자기 죄에 대해서 매우 합리화에 능합니다. 자기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자기 죄는 아무렇지도 않고 상대방의 티만 보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 죄를 인식하고 탄식하려면 빛으로 밝은 곳으로 나와야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급발진을 시키고 기계로 가지고 내비를 조작하고 내 자동차 손잡이에 저기 독을 묻히고 라이트를 꺼버리고 어두운 밤에 라이트를 꺼버려요. 오토를 하면 나는 죽어요. 자동으로 돌려놓고 가서 다음 휴게소에 가서 자동으로 돌리고 라이트를 끄라고 키키라고 하나님이 그래. 오토로 해놓으면 저것들이 마음대로 그냥 꺼버려. 새 차인데 자기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야 비로소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대부분 악한 자들의 속성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거죠. 외부로 향한 눈만 발달되어 있어서 자신에 대한 묵상이나 명상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심을 갖고 있어서 자주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회개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지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은 내부로 향한 눈을 갖지 못하며 날마다 소유대로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비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눈에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버리게 해달라고 거룩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보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런 기도를 즐겨 들으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의 소유를 차지하고 불법 전유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그걸 가졌던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대판 싸우고 우리한테 다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소유주의 물건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두라 그랬는데 나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심지어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쭙지 않고 묵묵히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자를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라 해서 순종했더니 그 사람은 악한 마음과 교만이 커지자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저울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1의 주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3.1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기도가 있겠습니다.